지구 끝 북극과 남극. 세상에서 가장 추운 이곳에도 많은 생명들이 살아요. 때때로 새하얀 서원 위에 흔적을 남기면서요. 눈밭에 남겨진 발자국의 주인이 보이네요. 눈발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뚫고 메아리 치는 울음소리. 바로 늑대의 소리예요. 땅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는 흰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저 멀리 나그네 알바트로스도 보이네요. 평생을 허공에서 사는 새답게 날개가 정말 크죠? 다시 땅으로 돌아가 봐요. 저 멋진 뿔은 익숙하지 않나요? 술록이에요. 그리고 토끼도 있죠. 저 조그만 몸으로 북극의 추위를 견뎌내다니 놀랍지 않아요? 이번엔 바다로 가봐요. 땅 위도 추운데 바다, 그것도 물속에 사는 동물이 있을까 싶겠지만 바다에도 많은 동물이 살아요. 몸무게가 1톤이 넘는 바다 코끼리는 물론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만큼 울음소리가 경쾌한 벨루카, 그리고 벨루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모든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그린란드 고래. 남극의 거의 모든 동물을 살리며 남극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는 크릴, 그리고 바닷속과 땅 위를 오가는 남극의 대표 동물 황제 펭귄이 있죠. 남극 대표 동물이 황제 펭귄이라면 북극 대표 동물은 무엇일까요? 술록처럼 두툼한 털, 흰 올빼미처럼 새하얀 보호색, 바다 코끼리만큼 두꺼운 지방층. 영원한 얼음 나라의 왕, 북극곰이랍니다. 한없이 추운 눈과 얼음의 나라. 칠흑같이 깊은 밤이 이어지고 햇빛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 하지만 오늘도 그곳에서는 많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